거기에서 이 5분 스피치 할때 5분은 되게 짧더니 이 영상 찍으면서의 5분은 되게 기네요. 아직도 5분이 안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여기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있는 시티은행 건물입니다. 저 여기를 왜 왔느냐면 인천 뭐 일타강사 선발대회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접수를 했더니 1차 통과를 했어요. 물론 그게 좀 부끄러운 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1차 접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통과가 돼서 전부 다 2차 심사를 볼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4일 금요일 날 2차 심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 때문에 11월 5일까지가 그 애도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날짜가 변경이 돼서 오늘이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2시부터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한주 휴강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지금 막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내려온 거고요. 원래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15분짜리, 원래 이게 이제 그 1차 심사 접수할 때 15분 분량의 강의를 준비해서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 2차 심사를 한다 그랬고, 이제 2차 심사는 5분 스피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제출을 했던 자료는 15분짜리가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5분으로 다 줄어들고 나니까 그걸 축약해서 강의하기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단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전자책, 하나는 자서전. 그래서 그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동기부여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인가에 최종 심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2차 심사에 참여하신 분이 저까지 4~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3분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진 않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름 꽤 재미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일단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좀 그랬던 게, 원래 처음에 계획은 청중평가단이 따로 있었거든요. 청중평가단 앞에서 강의를 하면 그걸 듣고 청중평가단의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쳐서 고득점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긴급하게 바뀌면서 청중평가단 없이 심사위원 5분 앞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사람들한테는 개별 연락을 준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받아보는 것도 30년 강의 인생에서 처음이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강의를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나쁜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무료 주차권을 줘서 그걸 들고 지금 나가기 전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잠깐 짤막하게 소회를 밝히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5분 스피치 할때 5분은 되게 짧더니 이 영상 찍으면서의 5분은 되게 기네요. 아직도 5분이 안 지났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